이트렌드 염정의 열정 투자 3월 27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잘 쉬고 돌아왔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이번 한주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조금 혼조세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장 초반에 외국인들 선물에 대량 매도세 사실 좀 불안했습니다. 오늘은 좀 하락 전환이 되나라고 좀 불안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지난 주말에 유럽발 또 금융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가 이번에는 또다시 또 리스크에 노출이 되면서 이 부분을 사실은 시장에서는 빠르게 지금 매듭을 이제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미국에서 그렇건 유럽에서도 빠르게 좀 매듭을 지어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까지 아직은 충격을 좀 받고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우리 시장 역시도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들은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다행히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조금 코스피 쪽에서 매도세를 좀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금요일부터 외국인 기관은 일단 좀 파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에서 많이 파는 이유는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파는 이유는 뭐 2차 전지라든지 일부 급등 종목들이라든지 급등 섹터에 대한 차익 실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뭐 개인들만 순매수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지수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고 환율 역시도 뭐 1,301원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만 한동안 우리가 뭐 환율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환율 역시도 한동안의 움직임보다는 어느 정도의 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지금 3월 이후로 환율 하단이 1,280원 선에서부터 상단으로는 1,320원 사이 정도 내에서 움직임을 좀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 움직임선이라면 일정 부분은 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여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진 않고요. 조금 흐름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 2차 전지 섹터 외에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대량 매수했던 부분이 오늘은 살짝 매도를 좀 돌아섰다라는 분,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도세를 좀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 거의 한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파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반도체 섹터가 한번 또 반짝해줬는데 늘 지금 저희 방송 시작하고부터 한 번씩 반도체가 하루에 한 번씩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다음 날까지 연속성을 가지는 적은 별로 없었다. 아직까지는 반도체 섹터가 계속 상승을 이어가기에는 연속성을 가지기에는 조금 힘이 좀 부족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2차 전지 섹터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섹터 먼저 확인을 하면 뭐 포스코 엠텍 30% 그리고 EM 플러스 강원 에너지 등 같은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상한가 마감을 해줬고 오늘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LNF입니다. LNF가 오늘 10% 상승을 해줬습니다. 특징적 종목에도 비슷한데요. 일단 어반리튬이 17%, 리튬 관련 종목으로 최근 한달 동안 거의 한두배 가까이 오른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 오늘도 전체적으로 움직이진 않았고 종목별로 SPG가 15%, 로봇스타, 산업용 로봇은 8%, 로봇 종목은 우리가 항상 2차 전지처럼 가져가야 될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오늘 GI텍이 8%로 가장 좀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GI텍 많이 저랑 같이 이야기 많이 하셨죠. GI텍 제가 한세번 정도 거론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GI텍 관련해서는 제가 인터배터리 후기로 우리 강 대표님과 방송했었던 합동 방송에서 GI텍 2차 전지 공정에서 가장 공정의 헤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슬롯 다이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된 동영상도 제가 직접 찍어온 동영상도 사진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로 좀 기억하시면 훨씬 더 빠르다. 빠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GI텍이 어떤 회사다라는 것을 어떤 것을 만드는 회사인지
거냐라는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렸고요. CI텍 같은 경우는 고객사를 우리 그 국내 셀 3사를 모두 다 고객사로 두고 있고 실적 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GI텍 다시 한번 실적 확인 다시 한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GI텍 실적 확인을 해보면 작년 실적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39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거의 두배 가까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대략 한 30% 40% 정도 40% 이상이죠. 40% 이상의 성장세를 가지고 오는 안정적인 장비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지속적으로 매출 고객사가 워낙에 좀 탄탄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중요한 부분 아무래도 주가 수준이죠. 주가 수준에서도 GI텍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인터뷰들을 다녀온 후에 이제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인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 거의 6개월 동안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고 하단을 한 3,000, 한 200원 선, 3,200원 선으로 잡고 상단을 한 4,500원 선까지 봤었는데 오늘은 박스권 상단을 좀 넘어섰다라고 보면서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장기 주봉 차트로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로 또는 중장기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장비주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8%대 강세 보이면서 지금 최근 6개월의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다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은 혼조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중국의 기대감으로 철강주가 일대에 상승했다라는 기사가 있긴 했는데요. 그에 따른 종목이 포스코 엠텍하고 TCC스틸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대감으로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제가 여기에는 수긍을 좀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의 경기 회복은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이 경기를 회복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반도체죠.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섹터가 반도체 수출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반도체를 좀 이야기를 좀 뒤로 하고라도 일단 중국의 경기 회복, 중국이 경기 재개를 하고 이에 대한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회복 중에서 주택 경기,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은 우리나라 여기서 말한 철강주라든지 그리고 건설 기계, 그리고 화학 섹터까지도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회복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나라만의 또 변수가 될수 있는데요. 중국의 경기 회복으로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오늘은 일단 뭐 철강주가 올랐다는 부분을 경기 회복으로 중국 시장에 기대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은 해석을 좀 달리할 수 있다. 우리가 TCC스틸은 원통형 배터리 지금까지 이야기 많이 드렸던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 타입이 될수 있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지난 금요일 낙폭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고 포스코 엠텍은 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케미칼과 함께 2차 전지 원자료, 그 리튬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기사와 종목을 좀 맞지는 좀 않습니다만 중국의 경기 회복은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지 쪽에서 또 가장 움직임이 좋았던 게 포스코 케미칼과 LNF입니다. 지금 양극재 업체들끼리 계속 키맞추기를 해가는 모습인데요. 그에 대한 정당한 일단 시장은 과열이지만 그에 대한 이유는 지금 명백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열이라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또 내용을 보면 또 그럴 만하다라고도 생각하고 사실 조금은 이제 양극재 쪽은 지금 너무 좀 과열된 상태라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공부는 계속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올해 또는 중장기로 2, 3년간은 2차 전지를 빼놓고는 주식을 사실 할수 없을 정도로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가 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의 IRA 규정 관련된 세부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와 관련돼서 시장이 또 한번 움직일 수 있고 종목별로 다른 패턴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IRA의 세부 규정 금주의 발표도 꽤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일단 메모장에다 간단히 썼는데요. IRA의 세부 사항 중에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좀 추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전기차 세액공제 부분에서 이 전기차에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 완성차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북미에서 했느냐, 미국 시장에서 했느냐, 아니면은 이게 한국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거의 결론은 일단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해야 된다가 거의 대세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기조로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현대차, 기아가 주가의 흐름이 좀 부진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IRA에 대한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시차가 걸릴 거기 때문에 이 조립의 최종 조립의 여부에 따라서 조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시장과 완성차 업계가 조금 IRA에 따른 주가의 흐름이 완전히 좀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좀볼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게 광물입니다.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이 광물 쪽에서 2차 전지의 광물은 중국이 지금 거의 꽉 잡고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2차 전지 배터리 광물 관련된 의존도가 중국의 거의 한 80에서 90%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패권을 뺏기 위해서 미국 또는 FTA를 체결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하고 가공한 경우에만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국의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고 미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의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원재료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아닌 다른 국가를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FTA 체결한 국가를 어디까지 봐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일단은 FTA 체결하지 않은 나라지만 FTA에게 체결하지 않은 나라지만, 그 체결국에서, 체결하지 않은 나라의 광물이라도 FTA 체결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서 광물을 가지고 와서, 중국이라든지, 만약에 다른 국가에서 광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50% 이상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에는 FTA 체결국으로 판단을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은, 배터리에 대한 광물을 가공하는 부분에 대한 50% 이상 비중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좀 봐달라라는 부분이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 뭐 관련된 업체들, 관련된 종목들이 이에 대한 범주 여부에 따라서 조금 주가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번에 세부 사항에서 어떻게 이야기 나올지 우리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구성 재료입니다. 배터리 구성 재료가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분리막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이 구성 재료 역시도 미국에서, 북미에서 만드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지금은. 하지만 지금 미국의 업체들이, 안 된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를 좀 겨냥한 걸 수도 있는데요. 북미에서 만드는 경우만, 이 원재료도 북미에서 만드는 경우에만 혜택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번에 이야기 나올지에 따라서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양극재라든지, 이런 소재 업체들 중에서 미국이 북미라고 하면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 소재단에서 그 공장을 가진, 그쪽에서 아니면 협력 업체가 있는 또는 협약을 맺은 조인트 벤처가 있는 이런 업체들은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고요. 미국 내에서 생산 설비가 없는 기업들은 만약에 북미에서만 만드는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혜택만 주어진다면 갑작스럽게 좀 당황스러운 좀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RA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내용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할 것이다. 결국은 IRA에 따라서 종목별로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야기가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2차 전지에서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7.2조를 투자해서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에 건설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애리조나 공장에 작년에 우리가 미국 내에서 1.7조 계획으로, 이제 공장 건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다가 좀 재검토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쫙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재검토 결과 오히려 추가 확대를 통해서 4.2조를 추가 확대시켜서 7조 원대 규모로 7조 원대 규모로 지금 그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또 계획이 나와주면서 여기에 세부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세부 내용은 이제 올해 착공을 시작해서 2025년에 완공 양산의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이제 7.2조 중에서 4조 원, 4.2조는요,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우리 이야기 많이 했었죠.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신규 원터리 배터리에 대한 공장을 건설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4.2조니까 2.8조겠죠? 2.8조 원 규모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면은요, ESS용 LFP 배터리 공장에 투자를 하겠다. 3조. 네, 2.8조 규모로 ESS용 LFP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ESS용 LFP 배터리 공장은 세계 최초로 글로벌 최초로 단일 공장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뭐 원통형 배터리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고요. 제가 이제 LG 엔솔도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 채택을 통해서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규 공장을 단일 공장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LFP 배터리도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었죠. 저가형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ESS용 배터리 공장입니다. ESS용은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시장이 우리가 뭐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ESS 장치에 대한 비중이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뭐 주식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ESS 쪽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쪽에 사실 좀 많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이 ESS 시장 자체도요. 2022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거의 10배 이상 시장이 커지는 한 10여 년 동안 한 10배 가까운 시장 성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로 이번에 ESS LFP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LG 엔솔이 작년에 재검토했었던 부분,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조금은 좀 우려 섞인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LG 엔솔의 움직임, 결국은 미국 내 시장을 계속 공략하는 거고요. 우리 셀 업체들이 미국 내 시장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LG 엔솔 관련된 밸류체인 업체들도 이에 대한 수혜를 다 줄줄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또 LG 엔솔 관련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장비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또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갈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NF가 또 뉴스가 나왔었죠. LNF는 오늘 또 상당히 좋은 리포트가 또 나왔는데요. LNF 관련해서는 사실 뭐 이야기를 해도 뭐 끝이 없습니다. LNF 제가 LNF 설명드렸을 때 어떻게 말씀드렸었죠? 오늘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한 1, 2주 전 계속해서 LNF 종목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는 결국은 테슬라향 진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젠 본격적으로 2023년 2월부터는 테슬라향 하이닐켓 양극재 공급을 한마디로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 양극재를 직납을 하는 규모가 3.8조이거든요. 3.8조 규모의 직납 물량이 나왔고요. 지금까지는 LNF
L&F 전체 매출액의 한 거의 전체 매출액 중에서 거의 뭐한30% 정도 차지를 하는데요. 직납 물량이 전체 L&F의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LG엔솔이 50%, 그리고 SK온이 한 20%, 나머지 30%가 이제 완성차로 직접 보내는 직납 매출인데, 이게 대부분 다 테슬라향 비중이 될 거고, 오히려 여기서 테슬라뿐 아니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배터리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L&F 같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인정을 받은 이런 양극재 업체들이 계속해서 고객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양극재 공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면은, 대구 3공장인데요. 하이네켈 생산 능력, 지금까지 기존의 세계 공장 합산된 캐파가 13만 톤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신규 공장 단일로 해서 한 10만 톤 정도. 지금까지의 생산 역량에 거의 육박하는, 현재까지 육박하는 이번에 단일 공장으로 10만 톤 규모의 캐파를 증설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2024년부터 본격 생산하고 판매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부분이죠. 지난달에 테슬라와 3조 8천억 원 정도의 양극재를 공급한 바 있고요. 여기에 이제 L&F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뭐 하이네켈 양극재뿐 아니고 추가적으로 LFP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뭐 나튬 배터리까지도 지금 제품을 라인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L&F는 고객사에 맞춰서, 특히나 우리나라 셀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완성차 업계인 테슬라의 요구에 맞춰서 계속해서 신제품, 신사업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기 때문에 L&F를 지금 오늘 리포트에서는 목표가를 43만 원까지 잡았습니다. 오늘 장중에, 오늘 얼마였었죠? L&F 장중에 30만 8천 원까지 찍고 마감은 29만 7천 원에 마감을 하면서 또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극재 업체들의 키 맞추기가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과열 양상이 좀 있긴 하지만, 지금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그만큼 또 워낙에 매력적인 부분이 또 양극재 쪽이고, 또 L&F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수주 외에도 추가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수주가 장래에는 10조 정도까지도, 현재 이제 3.8조 정도 되는 규모에서 10조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워낙에 지금 좀 좋게 본 시장에선 좋게 본다라고 보고요. 여기도 나왔죠. 기사에도 좀 자극적이지만 테슬라는 시작일 뿐 양극재 주문회사 줄 섰다라는 부분이 오늘의 주가의 신고가를 좀 대변해주는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런 양극재 업체들, 특히나 소재 업체들,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L&F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매출액 부분에서는 3조 8천억 원 작년에 매출을 보여줬는데, 올해 거의 한두배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한세배 정도의 매출액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맞게 영업이익 역시도 지금 2024년에 한세배 정도 가까운 흐름을 보여준다. 이게 정말 사실대로라면은 지금 앞으로 한 2년, 그리고 3년 후에 밸류를 벌써 또 끌어다 쓰기 시작했다 라고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양극재 업체들의 모든 업체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좀 보여주고, 오늘도 포스코 케미칼 역시도 또 신고가를 보여주는 모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 양극재가 정말로 세긴 셉니다. 우리네가 이제 양극재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2차 전지 다른 소재 쪽이라든지 장비 업체들까지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가지셔야 됩니다. L&F의 테슬라향 공급망 한번 표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테슬라가 직접
원통형 배터리 전지를 양산하기 위해서 공급 기업들을 공급망 밸류체인 가진 기업들을 좀 보는데 양극재 쪽에서는 단연 LNF가 될 것이고 동박 쪽에서는 SKC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분리막하고 음극재는 아직은 조금 좀 베일에 쌓여 있고요. 그리고 도전제 쪽에서는 나노신소재 같은 이런 기업들 그리고 전해질은 뭐 첨보 같은 종목들이 테슬라향 비중에 대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표를 보여드리면서.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테슬라향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LNF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LNF의 고객사 양산 규모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위험 요소가 좀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 뭐 시작인 단계이긴 합니다만, 2025년에는 200기가와트시고요. 2030년, 앞으로 한 8년 정도 후에는 지금 거의 자체적으로 다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 셀 업체들과의 또 경쟁 구도가 될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 만약에 실제적으로 정말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업체들은 올해 정도부터 작년부터 해서 앞으로 한 3, 4년이 가장 빠른, 가장 급격한 성장세를 이루어가고, 2025년부터는 일정 부분은 좀 완만한 곡선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추정되는 상황이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에 따라서 LNF의 생산 캐파도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미 공장 같은 경우가 최대 단일 최대로 지금 생산할 예정이고 올해 같은 경우 LNF의 캐파가 지금 한 이게 한 13만 톤 정도 될 것이고 내년 정도부터는 20만 톤을 넘어서고요. 그리고 내년 정도 20만 톤, 그리고 2026년에 2년 만에 캐파를 2배 정도로 늘릴 수 있을 거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시장이 커져나가고 그에 맞춰서 가장, 빠르게, 가장 조금은 바른,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 또 LNF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LNF뿐 아니고, 뭐 LNF,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케미칼 모두 다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가파른 주가 상승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이에 대한 스토리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고 주가는 좀 다르게 흘러가긴 하지만 결국은 지금 LNF가 오늘 신고가를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다 이제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제 이야기 중에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LNF가 계속해서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기업들의 이제 가치 평가인데요.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고밸류에 있고요. 그리고 LNF가 가장 좀 밑단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LG화학이 지금 거의 이제 뭐 LG화학 같은 경우가 거의 지금 가장 저평가 극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을 만큼 지금 여기 LNF와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빠르게 급등했기 때문에 LNF, LG화학 정도가 그나마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양극재 업체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빼놓고는 좀볼수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IRA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세부 내역이 발표될 거라고 했는데 IRA 관련해서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태양광하고 풍력입니다. 태양광하고 풍력 관련해서 종목들이 2차 전지라든지 다른 쪽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눌림에서 한동안 너무 지금 주가가 지금 눌려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미국의 업체인 퍼스트 솔라 태양광 쪽이고 GA 같은 이런 종목들은 작년 8월 IRA 발표 이후에 거의 두 배,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배 가까운 주가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GE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5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2023년에서 2025년까지 퍼스트 솔라, 미국의 태양광 업체인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인 퍼스트 솔라는 영업이익이 여기에 이제 세액공제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다라고 좀 나오고 있고요. 그에 대한 수혜를 본격적으로는 2024년, 2025년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주가는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태양광 업체들 지금 오랫동안 쉬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IRA 관련해서 너무 2차 전지만 우리가 지금 과열된 모습이기 때문에 좀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좀이 부분을 조금은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업체들도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지금 3월 2월 27일 이후로 거래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달 말까지 중지가 되고 이제 거래 재개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 만 세부 사항 관련해서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만약에 인적 분할 후 재상장될 경우, 하나솔루션이 이제 재상장되거든요. 재상장되게 되면은 주가가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에 지금 도달했다라고 보거든요. 4만 1,000원대 정도면은 지금 재개된 후에 어떻게 흐름이 또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태양광 업체도 지금 IRA 수혜 관련된 종목 중에서 너무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1월달 이후에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지금 5만 원대 전후로 지금 계속해서 한 지금 2주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다시 시세를 줄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하나솔루션의 거래 재개가 있는 다음 달 4월부터 움직임이 같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기다리신 김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오랫동안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최근에 한 2, 3개월간 너무 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답답하셨을 텐데 이 종목은 좀 기다려 보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관련된 뭐 비슷합니다. 다 1월 이후로 2차 전지가 가는 동안 다른 신재생 쪽은 지금 박스권에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IRA 세부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슈 다시 나오면은 움직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사람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잊혀지고 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종목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보면은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여쭤보셔서 그럽니다. 제 고객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오늘 이제 SM 관련해서 이제 공개 매수가 끝난 금요일 이후로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JYP 같은 경우에는 전일 금요일에 상승 후에 오늘 조금 좀 밀렸습니다만 JYP 엔터는 오늘 리포트가 한 증권사 한 다섯 개 이상에서 제가 본것 같습니다. 그만큼 증권사들의 리포트에서 워낙에 좀 좋게 평가하는 종목이고요. JYP 엔터 종목에 대한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올해 같은 경우 지난 4분기의 실적은 살짝 좋지 못했던 게 비용 증가가 있었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증가가 있어서 조금 영업이익에서 지금 컨센을 하회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 앞으로의 성장 지속성,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아티스트를 고른 라인업 같은 경우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JYP 엔터는 목표가를 한 8만 원 이상, 여기는 지금 목표가 타겟 플라이스를 9만 원 이상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추정치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모든 영업이익도 뭐 모든 분야에서 앨범이던 오프라인 공연이던 그리고 뭐 굿즈 매출이건 전반적으로 지금 다 다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또, 신규 아이돌이 뭐 데뷔를 할 것이다. 라인업 추가까지 단기적으로도 반짝 상승할 수 있는 또 요인들까지 있기 때문에, JYP 오늘 전체적으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다라는 점,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오늘은 크게 반응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리포트가 이렇게 사실 좋게 나오는 종목들은 당일날 못 가더라도
그 근시일 내에 분명히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문의해 주셔서 제가 이에 대한 좀 답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시장은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는 그냥 그랬습니다. 예. 역시나 또 2차전지가 움직였고 일부 몇개 종목들 시장에서 가는 종목들 위주로 좀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수급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 가지로 지금은 크게 전략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가는 종목들, 갖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가져가는 그런 보유하는 전략, 그리고 낙폭이 과대한 섹터들,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뭐 태양광 풍력 섹터라든지, 저는 태양광을 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태양광 섹터라든지 풍력 섹터,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라든지, 그리고 뭐 단기간에 좀 흐름이 빠져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가져갔다가 또 시세를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단기간에 오를 수도 있는데, 낙폭 과대 섹터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지금 잘 가는 종목들을 조금 더 이어가는 이런 흐름으로 두 가지를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포트를 짤 때, 고객님들 포트에 대한 관리를 해드릴 때, 두 가지를 믹스를 합니다. 갈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사실 흐름을 좀 타고 가고요. 그리고,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낙폭 과대했었던 종목들은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투트랙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포트 관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주세요. 회사로 직접 전화 주시기도 하고, 저를 찾아주시기도 하는데, 늘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포트에 너무 많이 지금 제일 조금 힘든 건내 종목이 시장에서 죽은 종목인 거예요. 내 포트의 종목들이 안 움직이거나 완벽하게 소외됐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빠른 결정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시장이 이제 막 가려고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데 내 종목만 지금 죽어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상담 언제든지 좀 편하게 해주셔도 좋고요. 회사로 전화해 주셔도 좋고 또 제가 뭐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같이 코멘트 할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염정열정 투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